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장어 1kg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장어입니다. 빠밤. 장어구이 1kg이라는데요. 밥은 아예 없이 장어만 먹으면 1kg 정도 혈당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 인근에 장어 초벌구이를 해주는 장어구이 집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초벌구이만 한게 아니고 대짜게 다 구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장어를 먹으면서 함께 섭취해줄 식이섬유들, 장어 먹을 때 따라 나오는 그런 식이섬유 무대기, 이쪽 팀이 있고, 이쪽에 양파하고 부추하고 겨자 소스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스 두 가지 종류, 간장 베이스에 약간 달짝한 소스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쌈장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어는 몇 조각 먹으면 느끼해서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1kg이고 장어로 두 마리거든요. 근데 저는 맘먹고 먹으면 장어 5마리고 6마리고 먹거든요. 근데 장어는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고 잘못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어 먹다가 느끼해서 못 먹겠다라는 느낌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은 기억은 몇번 있는데, 느끼한 거는 제가 잘 먹는 것 같아요. 이건 짭짤하고 좀 달달한 소스인데, 솔직히 이 소스가 무슨 소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전에 비싼 장어집을 갔더니 거기는 이 소스가 엄청 진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소스를 한참 더 졸인 것처럼. 근데 그렇다 그래갖고 그 소스가 이거보다 더 맛있었냐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소스이구나. 통상적으로 생선 종류도 혈당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음식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장어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 제가 원래 좋아하는 음식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음식이 막 땡겨서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먹어본 적도 거의 없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좋아하는 음식을 따지자고 하면 장어는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에 호주에서 학교 다닐 때한 2년 반 동안 학교 앞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거의 매일 장어덮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가게 사장님이 한 2년쯤 됐을 때 저희 음식이 마음에 안 드세요? 매일 이것만 드셔서 다른 것도 괜찮은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저 그냥 귀찮아서 그냥 그거 먹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뉴를 고른다고 하는 그런 게 시간도 아깝고 만족을 하네 마네 하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계속 똑같은 걸 먹었을 뿐이에요. 너무 좀 게으른 사람인 건가? 원래 다 그러지 않아요? 배터리 떨어져서 한번 끊었는데 티안 났죠. 장어는 거의 다 먹었는데 소스는 진짜 아주 살짝씩만 찍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혈당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 같고, 오늘의 혈당은 진짜 거의 장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태까지 이 소스를 진짜 조금씩만 찍어 먹다가 실수로 조금 많이 찍어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느껴지는 맛이 어디서 먹어본 그 소스와 같은 맛인데, 패스. 굳이 뭐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장어 1kg 먹고는 느끼하지 않은 건 둘째치고 몹시 배가 고프네요. 이만큼은 한두번 정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장어 구이가 당뇨인에게 미치는 영향, 빠밤. 오늘 장어 구이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집에서 막 열심히 굽지 않아도, 또 외식하러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잘 구워서 집에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게참 좋은 것 같은데요. 집에서 편하게 장어 구이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 이 밑에 보시면 링크 걸어놨거든요. 뻥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장어 구이를 먹어봤고요. 혈당 변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기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좀 길게 가지 않을까요? 한 120대 정도로 해서 3시간 반 정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왜 이런 추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맞는데 괜히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름이 오면 좀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에 당뇨에 걸렸을 때 3년 이맘때쯤이었는데 이때쯤부터 점점 물이 많이 맥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현장에서 물을 하루에 PT를 두 개, 세 개를 먹고 퇴근 후에 두 통, 세 통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해 여름이 정말 더웠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더우니까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답니다.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체중이 계속 감소가 되니까 마녀가 건강검진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당화혈색소 11.9, 노동병원에서는 당화혈색소가 11.9인데 그 정도면 응급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수준인데 용케도 걸어서 다닌다고 뭐 아무튼 그런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갑자기 물이 너무 많이 맥힌다, 체중이 점점 감소가 되고 있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달려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도 뭐 여름이니까 더울 텐데요. 여름 오기 전에 몸 잘 챙기셔서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더위도 무난하게 잘 넘어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